산업 활동을 보여주는 생산과 소비, 투자 지표가 지난달 모두 하락세로 돌아섰습니다. 통계청이 오늘 발표한 2023년 7월 산업 활동 동향에 따르면 7월 전 산업 생산 지수는 109.8로 전월 대비 0.7%포인트 감소했습니다. 세 가지 지표가 트리플 마이너스를 기록한 것은 지난 1월 이후 반년 만입니다. 자동차 개별 소비세 인하 조치 종료, 여름철 집중호우 등 대내적 일시 요인과 함께 대외적으로는 중국 경제의 불확실성이 확대된 영향을 받은 것으로 풀이됩니다. 정부가 올해 상반기 부진하던 경기가 하반기에 개선된다는 상저하고 전망을 유지하는 가운데 일각에서는 하반기 회복 강도가 당초 기대에 못 미칠 수 있다는 해석도 나옵니다.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내수 활력 제고와 품목별 수출 지원 강화 등 하반기 성장 모멘텀 보강을 위한 정책 과제를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.